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월 12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화성시에 있는 물건인데요. 병점역이라고 있습니다. 화성시에 병점역 바로 옆은 동탄 신도시죠. 그곳에 있는 병점역 역세권에 있는 근생주택 수익형 근생주택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9 타경에 22721호가 됩니다. 12월 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있습니다. 네, 정확한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865-13번지가 됩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246.3제곱미터입니다. 약 74.5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575.67제곱미터입니다. 약 174평 정도가 됩니다. 이 물건은 2008년도에 건축된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은 12억 7,382만 3,040원이고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세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34.3%인 4억 3,692만 1,000원이 현재 최저가격이 됩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의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고요. 2019년 4월 9일이죠. 은행에서 약 1억 7,300만 원을 청구한 임의 경매 신청 물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점유자는 제가 미상이라고 해놨지만 여기는 세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물건에서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명도하실 때는 그 세입자들을 다 상대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계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낙찰자가 인수해는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법 분석입니다. 네,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비행안전 6구역, 성장관리권역 이렇게 됩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특별 조건은 뭐 별로 없습니다. 일괄 매각이고요. 제시 건물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 이런 것 여러분들 미리 아셔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용도를 봤더니 1층과 2층, 5층까지 있는데요. 1층과 2층은 현재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 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셔야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지하철 1호선이죠. 1호선의 네, 여기가 병점역이 되고요.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지선이죠. 서동탄역이 이곳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곳이 이제 동탄 신도시가 되겠죠. 이곳은 이제 진안동의 동탄 병점역 역세권 신도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이 현재 이곳에 있는 상가주택이다, 근생주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세마역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서동탄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기획도실에서 아주 반듯반듯하죠? 네, 반듯반듯합니다. 이것은 다 시설 녹지로 되어 있고요. 현재 이 건물이 오늘 경매가 나온 물건이고요. 앞에는 이제 작은 어린이 공원이 있네요. 어린이 공원 이름이 숨바꼭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죠? 그러면 로드뷰를 통해서 건물의 모습은 이곳의 주변 현황은 어떤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로드뷰를 좀 살펴보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주위 환경은 이렇습니다. 주위 환경은 이렇죠? 네. 앞에는 이제 시설 녹지가 되겠고요. 여기 이제 자동차 정비 공업사가 되어 있고, 대부분 다 비슷한 용도의 건물들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이 건물이 오늘 경매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린 물건이 되겠습니다. 외벽은 석재, 판석, 마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1, 2, 3, 4, 5층짜리 건물이 됩니다. 건물도 예쁘죠? 예쁘고 괜찮습니다. 옆부분에 옆 건물에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네요. 네, 주변 환경은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네, 이상으로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 로드뷰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죠? 네, 주위 환경 모습이죠. 앞부분에는 자동차 정비 공장이 있네요. 네, 이런 사진은 굉장히 여러 컷이 있는데요. 계단실에서 이제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 되겠죠. 네, 이것은 맨 꼭대기 옥상 올라가는 계단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고요. 주변 모습이죠? 주변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아마 1층이나 2층의 공실 부분의 사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층에 이제 주차장 부분이 되겠죠? 주차장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네, 1층에 지금 현재 공실인지 여러분들 그것은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현재 꽤나 많은 있습니다. 꽤나 많은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할 때 아주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옥상 부분이 됩니다. 옥상이죠? 네,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죠. 계단으로 들어가면 네 개가 있었는데요. 방 하나, 거실 하나, 방 하나 이런 식으로 욕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층에 네 세대씩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것은 제시의 부분이 되겠죠. 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은 이제 아파트 단지가 되겠죠. 큰 도로 넘어서는. 네,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병점역에 있는 화성시 병점역이죠. 병점역에 있는 수익형 월세 받을 수 있는 상가주택, 근생주택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유찰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검토해 보시고 응찰하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 물건은 세입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에 관한 명도 대책도 미리 응찰하기 전에 충분하게 세우고 응찰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고요.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